어디부터를 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광복 이후라고 하죠. 자, 여러분 광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빚을 되찾았다는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그 일본이 이제 연합국에 항복을 하죠. 일본의 패망입니다. 일본이 패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 해방 또는 이제 광복, 뭐 다른 말로 일제의 패망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를 세운 것은 이로부터 만으로 3년이 지나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한반도 전체에서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반쪽짜리 독립국가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약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 스토리를 조금 알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을, 태평양 전쟁, 그 광활한 태평양 바다를 무대로 일어난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언제로 봐요? 1941년 12월. 자, 여러분, 일본이 공격기 488대를 이제 항공모함 4대에다 실어가지고, 자, 하와이, 자, 하와이 이제 북서쪽에서 이제 이 항공기들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영화 진주만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한 그 미드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무대입니다, 이게. 자, 당시 이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자,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은 약간 좀 허를 찔렸죠. 설마 일본이 미국의 본토를 저렇게 침공할 거라고 설마 했는데 이제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의 초반에는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이제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이 전쟁 준비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미국이 아주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당시 이제 항공모함 숫자도 그다음에 이제 항공 전력 뭐로 봐도 당시 이제 미국은 일본한테 속수무책으로 처음에 밀렸어요. 그리고 그 드넓은 그 남서태평양 바다를 전부 일본에게 빼앗겼죠. 일본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그 유기니 있잖아요. 그 유기니까지 필리핀, 타이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니까지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싱가포르 점령하고 말레이반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우리 미얀마 알죠? 미얀마까지 진출을 했고요. 미얀마에서 이제 영국이 당시 지배하고 있는 이제 인도 제국까지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애들 대단한 애들입니다. 지구상에 역사상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 중에서 바다를 포함한다면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게 1942년 일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1942년 6월 6일 날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일격을 당하게 되죠.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의 그 항공모함 네 척이 불과 5분 만에 그 미국의 이제 그 어벤져스 내격기 이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이게 돈틀리스 극강화 폭격기 얘네들한테 이제 그 극강화 폭격기한테 얻어맞고 이제 5분 만에 일본이 자랑하는 그 소위 이제 항공모함이 네 대가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이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 입장에서는 반격의 시작이지만 여전히 지금 일본이 태평양의 바다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죠. 이 전쟁은 지리하게 이제 소모전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42년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 바로 직후에 이제
이 과달카날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과달카날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일본이 이제 과달카날에다가 그 유기니에 있는 그 작은 섬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비행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여기다 일본이 만약에 비행장을 건설하면 소위 이제 미국과 호주를 잇는 이 그 소위 이제 이 교통선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호주를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일본이 호주를 점령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태평양에서 미국이 오히려 수세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 소위 이제 미국 해병 1사단을 이제 이 과달카날에다가 이제 상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해병대 1만 명이 이 과달카날 전투에서 이제 훨씬 자신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우세한 일본군을 맞아갔고, 진짜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달카날을 미국 해병대가 지켜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달카날 전투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이 전쟁의 어떤 그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밴드 오브 브라더스 팀이 만든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10부작 드라마도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과달카날 전투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해병대의 역사에서 이 과달카날 전투는 우리에게는 뭐 장진호 전투 뭐 이런 게 이제 미국 해병대가 우리에게 유명해진 건 이 장진호 전투 때문인데, 그건 뭐 제가 6.25 전쟁 할 때도 또 장진호 전투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해병대 역사에서 이제 이 과달카날 전투가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여러분 일본도 있잖아요. 당시 일본의 그 전쟁을 기획하는 인물들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공업 대국이잖아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100% 진다고 알았어요. 이 전쟁을 빨리 일본 입장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왜? 이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기 전에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왜? 미국 같은 나라는요, 42년, 43년에 미국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달에 항공모함 한 척씩 찍어냅니다. 전투기를 한 달에 몇천 대씩 찍어냅니다. 이 엄청난 생산력을 가진 나라야. 일본은 미국의 생산력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무조건 미국이 이기고 일본이 지는 건 이건 기정사실이야.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물자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구축함도 아니고 한 달에 항공모함 한 척씩 찍어내는 나라가 미국이야. 전투기를 한 달에 천 대씩 찍어내는 나라야. 이거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유럽 전체를 맞먹는 생산력이 미국 한 나라보다, 유럽 전체를 다 합쳐도요, 미국 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생산력을 합쳐도 미국 한 나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42년, 42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미국하고 일본이 팽팽했어요. 이제 43년 이후가 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서서히 승기를 잡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44년, 45년은 솔직히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그 마리아나의 뭐 그 칠면조 사냥. 미군 전투기하고 일본의 제로, 원래 이제 전쟁 초기만 해도 그 일본의 주력 전투기가 제로센이잖아요. 이 제로 전투기 한데 미국의 당시 이제 주력 전투기가 이게 와일드캣인데, 이 와일드캣이 이제 제로센을 못 당하는 거예요. 얘는 엄청 빠르단 말이야. 이 와일드캣은 이게, 그래서 이제 와일드캣 한 대하고 제로센 한 대가 붙으면 이게 와일드캣이 깨져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뒤에 이제 성능 좋은 전투기들이 계속 나오죠. 콜시어나 아니면 무슨 뭐 그 많은 전투기들이 이제 그 뒤에, 그러면서 이제 43년 이후에 등장한 미군 전투기들은요, 일본의 제로선을 완전 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환비를 보면 거의 10대 1이야. 제로선 미군 전 그 콜시어 한 대가, 그 콜시어가 이제 뭐냐면 미국 그 해병대 비행기거든요. 이 미국에는 골 때린 애들입니다. 육군 항공대가 있고 해군 항공대가 있고 해병 항공대가 있습니다. 다 전투기 다른 기종 운영합니다, 이 새끼들은. 그래갖고 이게 43년, 44년쯤 되면 게임이 안 돼요. 거의 일방적인 그냥 양민학살 수준이에요. 일본은 계속 이제 태평양의 섬들이나 바다를 빼앗기면서 이제 본토로 밀려나가죠. 이제 사실 우리 지도자들도요,
43년 하반기나 44년쯤 되면 일본의 패망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 김구 선생이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만이나 다 알았을 겁니다. 전쟁이 미국한테 점점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거 바보가 아니면 다 알았을 거예요. 자,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하고요. 뭐 요거는 약간 좀 여러분들 뭐 좀 흥미를 가지시라고 시험에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배경 설명이에요. 요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카얄포라고 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카이로 선언이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3년 11월이 되면 사실 태평양 전쟁도 이제 미국의 우세가 이제 거의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합국,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합국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미, 영, 소, 중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이죠. 자, 추축국이 누구예요? 유럽에서는 독일, 여기서는 잽스 아닙니까? 족발이와 나치 독일, 이 두 개가 지금 유럽 전선에서는 나치스, 그 다음 태평양 전선에서는 잽스, 이 두 개가 이제 추축국 아닙니까? 주요 적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연합국의 핵심은 미국이죠. 그 다음 이제 영국, 그 다음 이제 소련, 알겠죠?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으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연합국과 함께 싸우게 된 거죠. 그다음 이제 중국은 이미 중일 전쟁부터 이제 일본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43년 11월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 영중 연합국 정상들이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일본의 패망 이후에 이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딱 한 줄이지만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무려 뭡니까? 33년 동안 지금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받고 있는 우리 식민지 조선 민중들 입장에서는 조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연합국 정상이 특별히 일본이 패망하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 문제에 관해서 딱 한 줄이지만 우리는 일본의 패망 이후에 우리가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한 줄기 강력한 빛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43년 11월에 자, 그 유명한 뭐라고?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이에요. 한국 독립을 연합국이 자, 최초로 국제적으로 자, 여러분 뭐라고? 약속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얄타 회담은 솔직히 한국 독립을 약속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45년 2월이면 어떠냐면은 이미 유럽 전선은 게임 셋이야. 이쪽에서는 서부 전선에는 영국과 미군이, 그다음에 이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군이 이미 독일 국경을 다 돌파를 했어. 벌써 베를린 외곽에까지 뭡니까 연합국이 지금 밀고 가갖고 지금 포격전 벌이고 있어. 독일의 나치스가 여전히 지금 강하게 지금 베를린을 중심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지만 독일의 상당 부분, 독일의 서부 전선, 동부 전선 다 이미 서부 전선은 영미 연합군이. 이쪽은 뭐라고? 소련군이 이미 들어와 있어. 독일의 패망은 이제 그냥 시간 싸움이야. 근데 미국은 입장이 달라. 미국은 지금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에서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잖아. 선생님 영국도 하고 있잖아. 영국 다 유럽 전선이고요. 태평양 전선에는 영국은 그냥 숟가락도 아니고 그 이 수식에 하나 살짝 걸치고 있는 거야. 이 태평양 전선하고 유럽 전선에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 미국이야. 유럽 전선에서는 미군이 핵심이고 태평양 전선에서도 미국이 핵심이야. 태평양 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 게 90%야. 중국은 자기네 나라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고 영국은 지금 자기네 유럽 본토가 지금 위험한데 여기 지금 동아시아 신경 쓸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부담이 큰 거야. 유럽 전선에서 끝이 보이는데 동아시아 전선에서는 태평양 전선에서는 야 너 있잖아 똑같이 나쁜 놈들이지만 나치 독일하고 잽스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걔네들은 포위당하잖아. 그러면 항복한다. 그리고 장교가 있잖아. 그 미군 장교나 영국군 장교한테 우리를 전쟁포로로 대우해주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흰색 깃발 올리고 정식으로 항복해요. 잽스는 그런 거 없어.
끝까지 일본한테는 항복이 없어. 항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 얘네들은 천황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착검해갖고 또는 뭡니까? 지휘관들은 칼 빼들고 텐노반자이 외치면서 뭡니까? 적진을 향해서 돌격을 해. 그래서 일본군은요 태평양 전선에 포로가 없어요. 이런 지독한 새끼들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군한테 항복한다고 하면서 항복하는 척하면서 이제 자살 폭탄 터뜨리고. 뭐 지금 IS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 애들한테 거의 학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 피해가 너무너무 큰 거야. 여러분들 그 영화 그 뭐 이오지마 이런 영화 본 적 있죠? 오늘 그냥 그 뭐 그냥 수험에 필요한 그냥 교양 지식이라고 생각해. 자, 봐봐. 미국이 44년에 이제 어디를 점령하냐면은 여기는 괌과 사이판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이판 옆에 티니안 있잖아요. 이 괌하고 사이판하고 티니안을 미군이 점령하는 게 태평양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만들어진 거야. 왜? 일본 본토를 직접 폭격할 수 있거든. 그때 미국이 지금 뭡니까? 막 지금 대량 생산하기 위한 미국의 지금 전략 폭격기가 뭐였어? 엄청난 폭장량을 자랑하는 이 B-19 폭격기가 지금 막 대량 생산되고 있었거든. 얘가 일본 본토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여기가 괌 사이판이야. 사이판 옆에 있는 티니안 여기다 각각 뭡니까? 소위 이제 그 비행장 건설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중간에 이오지마라고 하는 섬이 있어. 이오지마. 유황도. 근데 이오지마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얘네가 뭡니까? 여기다가 이오지마의 그 수리산에다가 레이더 기지를 설치를 하니까 이 B-19 폭격기들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이걸 뭡니까? 폭격 정보를 미리 본토에다 알려주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뭡니까? 그 일본군 항공기들이 이걸 알고 여기서 대응 출격을 하고 그러니까 미군 폭격기들이 어차피 전투기들이 못 따라가요. 전투기들은 여기까지 수행을 하다가 그냥 폭격기만 가는 거예요. 왜? 전투기들은 이게 상속거리가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B-19를 동원해 폭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령해야 돼. 그래서 45년 1월 달에 여기를 이제 자 미군 해병대를 이제 여기다 상륙을 시켜요. 근데 일본은 그걸 알고 여기다가 이 유황도를 이오지마를 어떻게 해요? 완전 요새화 시키잖아요. 이거 점령하는데 이거 거의 한 달 걸려요. 여기서 미군 해병대가 얼마 전사했을 것 같아요? 16,000명 전사합니다. 16,000명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B-19를 뭡니까 이렇게 지휘하는 폭격대 사령관이 이제 그 르메이 장군이었거든요. 그 르메이 장군이 그 전에는 일본 전역을 폭격하는데 주저했단 말이야.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지. 여기서 소위탄 폭격을 하면 무고한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르메이 장군이 생각이 바뀐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와, 이 존만한 섬 하나를 이걸 점령을 하는데 미군 16,000명이 죽었어. 그러면 일본 본토에다 미군을 상륙하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미군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르메이 장군이 생각을 바꾼 거죠. 그냥 일본 민간인들도 사실은 전쟁 수행 요원으로 봐야 된다. 이 요지마를 점령했으니까 여기다가 비행장을 건설해갖고 여기서 뭡니까? 전투기들이 뜨면 이 전투기들이 어디까지? 이 B-19를 일본 본토까지 호위를 할 수 있잖아. B-19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일본 본토까지 이제 B-19가 안전하게 뭡니까? 출격을 해갖고 일본 본토 전역을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는 거지. 드디어 이제 일본한테 불바다가 온 거지. 여러분들 들어봤죠? 3월 12일 날 도쿄 대공습이야. B-19가 이날 몇 대가 떴냐? 2천 대가 떴어. 그래갖고 이 도쿄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소위 이제
융단 폭격 그 소위탄 말하는 거. 소위탄 이제 당시 일본이 주택이 다 가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재 가옥이니까 불에 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다 연구한 거지. B-19에다가 소위탄을 잔뜩 싣고, 이 B-19가 이게 폭탄 탑재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뭐 그 전에 미국이 운영하던 그 왜 B-17 같은 항공기하고는 차원이 달라. 엄청난 폭장량을 자랑하는 폭격기야죠. 저걸 계승한 게 지금도 남아있는 뭐야? B-52잖아. B-52가 저걸 계승한 거거든. 근데 저 B-29가 이제 3월 12일 날 도쿄 대공습을 하는데 그날만 20만 명의 일본인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B-19가 그 뒤로 나고야, 오사카, 고베, 그 다음 이제 나가사키, 소위 일본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은 다 폭격을 했어요. 완전히 일본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본이 웬만하면 항복해야 되잖아. 근데 일본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이때 일본에서 나온 게 뭐야? 1억 총옥세론이야. 1억의 일본 민중이 전부 죽을 때까지 천황폐하를 위해서 싸우자. 미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미국이 원자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20, 30대까지만 해도 난 되게 비판적으로 봤거든. 근데 난 최근은 난 좀 이해를 하는 편이야. 당시 내가 미국 대통령이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폭격을 하는데도 3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있잖아요. 7월 달까지 일본 전역의 도시들을 정말 줄기차게 소위탄 폭격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합니다. 일본 도시들 중에서 다 잿더미. 그래도 항복 안 합니다. 소위 이제 대본영에서 항복 안 합니다. 연합국이 계속 항복하라고 하는데 항복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 막 지금 완성한 뭐 그 맨하탄 프로그램으로 완성한 자 뭡니까? 이 원자폭탄 당시 두 발 완성했거든. 이 8월 6일 날 이제 히로시마에 자 원폭투하가 됐죠. 그래서 이날 한 1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새끼들 반응이 없어. 근데 바로 다음 날 소련군이 참전을 했죠. 소련의 참전을 이끌어낸 게 이게 얄타회담이에요. 알겠죠? 얄타회담에서 미국이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번지었잖아. 미국은 지금 유럽전선하고 태평양전선에서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바람에 미국은 지금 부담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일본을 빨리 항복시키는 방법이 당시 이제 원자탄 생각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을 조기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은 소련이 만주에서 쳐내려 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미국이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저 북쪽에서 소련이 뭡니까? 만주와 한반도 북부 방면, 그 다음에 사할린 방면을 해서 소련이 치고 내려오면 일본의 항복을 빨리 지금 앞당길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군의 참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얄타 비밀회담이 열린 거예요. 소련이 당시에 얄타 비밀회담 회의록을 보면 스탈린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독일이 패망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대일전에 참전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90일이 되는 날이 8월 8일이에요. 야, 봐봐, 잘 생각해봐. 독일이 5월 9일 날 패망했거든.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한 날이 5월 2일인가 그래. 독일이 정식 패망을, 그러니까 항복선언을 한 날이 5월 9일이야. 그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언제냐? 1945년 8월 8일이야. 그날 8월 8일 날 이제 만주와 한반도 북부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 아는 그 T-34 소련군 전차가 일제히 뭡니까? 일본군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한 거예요. 알겠죠? 자, 쪽발이들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항복 의사를 연합국에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다시 원폭투하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원래는 연합국이 어떻게 했냐? 야, 잘 생각해봐. 원래 패전국에다가 영토 분할을 하는 거다. 연합국은 원래는 뭡니까? 패전국인 일본의 영토를 뭡니까? 연합국이 분할해갖고 가져가는 게 원래 연합국의 원래 구상이지. 그러니까 독일 어떻게 한 거야? 동독은 영미가. 그러니까 서독은 영미가. 동독은 소련이 뭡니까? 분할 지배를 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보면 야 우린 진짜 너무 억울한 거야. 야 우리가 패전국이야?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어. 원래대로 하면 패전국인 일본의 영토를 미국 영미와 그다음에 소련이 분할 통 지배를 해야 정상이지.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근데 8월 8일 날 소련군이 참전을 했는데 소련군의 남하 속도가 졸라 빨라. 자, 당시에 미국은 어디? 여기는 지금 오키나와를 지금 조지고 있다가 오키나와를 지금 이제 조지고 이제 미국이 일본 본토 상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소련이 참전을 했는데 미군이 항공기들을 보내서 촬영을 해봤더니까 아니, 소련군 남하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8월 말이면 소련군이 이미 부산까지 다 내려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당시 그러니까 미국 실무진에서 이제 소련한테 급히 제안을 하죠. 야 소련 너네들 더 내려오지 말고 38도선까지만 너네들 내려와서 38도선 이북에 일본군의 무장해제 너네들이 막고 38도선 이남에 일본군의 무장해제는 우리가 미국이 가서 할 테니까 너네 잠깐 기다려라 라고 제안을 하죠. 소련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의 절반을 사실상 뭡니까? 미국이 소련 보고 점령해도 좋다고 하니까 땡큐지. 그래서 이제 소련은 뭡니까? 이 38도선 이북의 한반도에 이제 진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나중에 이제 9월 8일 날 미군 선발대가 와서 38도선 이남에다 미군 정청을 설치해 갖고 이제 분할 지배를 하게 되죠. 오케이 말이? 자, 그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이게. 8월 15일 날 이제 마침내 일본이 항복을 하죠. 여러분 우리 김구 선생이 있잖아요. 8월 11일 날 당시에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의 장제석 정부로부터 이제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시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지만 이제 그날 백범 일지에다가 김구 선생이 정말 통곡에 가까운 글을 쓰죠. 아,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기뻐해야 되는데 김구 선생은 일본의 항복을 너무너무 큰 어떤 슬픔으로 받아들였어. 왜? 당시에 한국 강복군 요원들이 8월 20일 날 선발대가 국내로 진공하기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선발대가 한국 강복군 선발대가 국내로 진입하기로 한 날이 8월 20일이거든. 선발대라도 국내로 진입해갖고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 독립을 맞이하는가 하고 이렇게 어이없이 미국의 원자탄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선언하는가 하고는 좀 일본의 패망 이후에 우리 민족의 어떤 입지가 우리 민족의 어떤 발언권이 위축될 거다. 발언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 때문에 김구 선생 이제 쪽발이 새끼들은 망할 때까지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구나. 이 개새끼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 뉴스에 정오 라디오 뉴스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뭐 당시 이제 히로히토는 신이잖아요. 신. 천황은 신이잖아요. 히로히토 천황이 소아 천황이 정오 라디오 뉴스에 뭐 미리 녹음을 해놨다고 합니다만은 완전히 저음이죠. 우리는 이 시각으로 영미연합국과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하였다. 이 새끼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갖고 항복한다는 말은 안 쓰죠. 한참 들어보니까 이게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하였다. 항복선언이죠. 그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자 우리 식민 조선인들은 자 해방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 8월 15일 날이 엄청 더웠다고 합니다. 그날 꼬기꼬기 꿈쳐놨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이제 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불렀죠. 자 그리고 이제 수천 명의 이제 뭡니까 만세 군중들이 자 어디로 찾아갔냐면은 여운형 선생 집이 당시에 장충동에 있었어요. 많은 우리 저명한 지도자들은 지금 다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그래도 최고 명망가인 사람은 몽양 여운형이죠. 여운형 선생 집에 찾아가서 자 선생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여운형 선생이 그날 저녁 무렵에 자 집 근처에 있는 희문중학교 여러분 지금 희문고등학교가 대치동에 있잖아요. 그때 희문중학교가 어디 있었냐면은 장충동에 있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문중학교 운동장에서 5천 명의 군중들에게 여운형 선생이 아주 멋진 연설을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이게 건중이에요. 요즘에 시험 아주 잘 나오죠.
매년마다 한 문제씩 고정적으로 나옵니다.